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동화 다육님이신데요. 오, 예쁜 아이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제가 다니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내어주셨는데요. 대품들이 많네요. 자,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할게요. 네, 010-3670-4853으로 네,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자, 여기 1번입니다. 아, 요거 블랙 색감과 초록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캐시미어 철화 78,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목대도 한번 보시고요. 네, 1,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자, 요게 작아요. 30cm 자인데 이게 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기 한번 가늠해 보세요. 네, 그럼 근 한 36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시미어 철화 예쁘죠?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78,000원입니다. 네, 이번에 요 아이가 드루비라는 아이인데요. 저는 처음 보는데 요 아이가 네, 진달래빛감으로 물이 들어간대요. 그럼 너무 예쁘죠? 지금 꽃도 피어있는데 자, 요 드루비라는 아이가 조금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네, 11만원이에요. 자, 여기 사장님께서도 네, 대품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요거 30cm 자가 이렇게 딱 맞습니다. 꽃이 네, 요거 주황빛감 꽃이 너무 예쁘게 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멍어리 진 상태가 너무 예쁘죠? 자, 11만원입니다. 오, 정말 멋지네요. 네, 3번의 블루엘프 네, 얼굴 두수가 35도라고 합니다.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왕얼커니 네, 얼굴을 줄이면 별로예요. 솔직하게 자, 여기 보실게요. 네, 30cm 자가 네, 근 27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30이 넘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78,000원입니다. 요거 약간 치워졌어요. 블루엘프 35도 78,000원. 자, 이렇게 아유 다복하네요 정말. 네, 4번에 라밀라테 철화입니다. 요 아이가 네, 물들면요. 요거보다 더 빨갛게 물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7만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굽다리가 높아서 좋고요. 자, 생얼과 철화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네, 26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요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7만원입니다. 네, 5번에 올리브란 아이입니다. 요거 순이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멋스럽죠? 네, 38,000원인데 오, 여기 네, 얼굴이 정말 많아요. 자, 요거 네, 29 내지 30까지 나오고 있는데 와, 이렇게 빨갛게 뒤에 입장이 물 들어가면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자, 여기는 네, 목대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38,000원이에요. 네, 6번의 앙팡금입니다. 아, 요거 앙팡금이 네, 끈 라인을 살짝 그리니까 상당히 예쁘네요. 자, 밑에 아가 하나 달려 있고요. 23,000원입니다. 자, 가격 좋죠. 요렇게만 한번 재 드릴게요.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요런 화분 많이 본 화분이네요. 네, 목대는 꿀벅지입니다. 23,000원이에요. 네, 호빗 당인입니다. 아, 요거 당나귀 귀를 닮았는데 여기는 나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네, 비 오면 네, 물이 받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31,000원이에요.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잘록하니까 예쁘죠. 31,000원입니다. 요거 물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너무 직광에는 네, 하엽이 잘 집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자주 주시는 게 좋아요. 요 아이가 네, 하엽이 안 지게 하려면 네, 31,000원입니다. 네, 8번의 아르제인데요. 네, 진달래빛감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깨순이 진달래빛감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얼굴은 육두군생이고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화분인데요. 26,000원입니다. 저기 밑에 아가, 네, 깨알 아가도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재드릴게요.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풍성하니 보기가 좋아요. 26,000원입니다. 네, 9번의 백화시즈, 네, 59,000원입니다. 자, 다나 화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약간 도톰하니까 기능적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얼굴은요, 육두로 보입니다. 요렇게만 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니까, 네, 19.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거 너무 예쁘네요. 백화시즈라는 아이. 네, 가격은 59,000원이고,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가. 네, 10번에 애프터 글로우라는 아이인데 68,000원입니다. 아, 요 아이 예쁘게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정말 네, 예쁩니다. 자, 요거 대품이에요. 네, 요거는 네, 오두인데 요 그린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집 그린분에 심어져 있고 자, 가격 68,000원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요거 19, 네,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다복하니 보라보라한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11번의 마디바 28,000원입니다. 자, 화분은 요런 화분인 것 같고요. 자, 이두군생입니다. 프릴이 네, 입장 끝에 잘 나와 있고요. 요것도 색감, 네, 여름에 예쁜 색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손톱 빼고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턴실하게 이렇게 입장이 휘어져 있네요. 네, 28,000원입니다.
네, 12번에 파스텔 철화 47,000원입니다. 자, 요거 은은하게 물들어가는 느낌도 네,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2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1, 요렇게 재면요. 대충이죠, 사실은. 네,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네, 흰색이에요. 요거 47,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네, 번호가 13번인데요. 자, 요거는 네, 줄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자, 금기 한번 보세요. 너무 오묘하게 매력적이죠. 아, 요런 거 네, 보고 가야 되는데 입장이 또 도톰하니까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 아이는 네, 75,000원이에요.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굽다리가 조금 있어서 물마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가 얼굴이 엄청 많죠. 밑에도 3개가 있고요. 네, 팔뚝네요. 이렇게 언뜻 보니까 네, 19.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색감이 화사하니 네, 화려합니다. 요거는 네, 75,000원이에요. 네, 14번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38,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는 색감이 정말 예쁘죠? 자, 요렇게, 네, 짧은 쪽 입장만 재보면요. 11,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네, 2두 군생에 밑에 여기 아가가 더 있어서 3두 군생이네요. 자, 목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화분은 요렇게, 네, 38,000원입니다. 잘록하니 화분이 예쁘죠? 네, 요 아이는 15번에 샹그렐라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 락 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락구분. 라쿠운? 네.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은 대로. 네, 38,000원입니다. 요거 보실게요. 아, 라쿠분이라는 뜻이구나. 라쿠분. 자, 라쿠. 자, 요거 화분이 멋스럽네요. 색감이 요렇고요. 향그렐라가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 꽃이 피면 너무 예뻐요. 네, 38,000원이고 요거는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16번에 칼라 염자, 골드 핏감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자, 불을 부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화분이 그린분에 너무 멋지게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 19, 네, 19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네. 자, 요거는, 네, 36,000원이에요. 자, 요거 화분이 그린분이에요. 네, 기억하시고요. 네, 17번에 요 아이는 런요니 14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요. 자, 요 아이는, 네, 46,000원입니다. 집 화분이에요. 네, 명화분 되어 있고, 네, 46,000원 되어 있습니다. 아유, 목이 잠겨가지고. 이거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네, 달궈지면 너무 예쁜 색감일 것 같아요. 네, 18번에 누다입니다. 누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금기가 조금 있고요. 네, 이렇게 자세히, 네, 금기를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유, 젤리젤리해요. 네, 41,000원입니다. 화분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타원형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는 15 내지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41,000원이에요. 네, 19번에 레몬로즈 25,000원입니다. 자, 화분 먼저 보시고요. 자, 요거 위에서 얼굴 사이즈, 네,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레몬로즈 25,000원입니다. 네, 20번에 요 아이가 사막여우라는 아이예요. 사막여우. 와, 색감이 정말 예쁜데요. 저거 잘생겼어요. 네, 49,000원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세요. 네, 사두군생이죠? 요거 식물 사이즈가 네,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49,000원이에요. 네, 21번에 요 아이가 올리비아라는 아이입니다. 34,000원이에요. 아, 요 아이도 물드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던데. 자, 요거 아가 다치지 않게. 네, 요거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복해요. 자, 가격은 34,000원입니다. 자, 화분이 요렇게 예쁜 화분이네요. 요것도 같은 화분이고 34,000원입니다. 네, 22번에 엘샤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가격은 요게 아마 39,000원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보시면 39,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전통미가 나오는 화분이에요. 자, 요거는 네,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더 보시고요. 네, 39,000원이에요. 22번이었습니다. 자, 23번에 요 아이가 도테랑이란 아이예요. 34,000원인데요. 자, 얼굴이 요렇게 아우 100분에 네, 빨간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네, 16.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실게요. 화분이 요렇게 멋스러운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도테랑 34,000원이에요. 네, 24번에 레티지아 철화인데요. 18,000원입니다. 색감이 정말 깨끗하고 예뻐요. 자, 요거 보실게요. 화분도 너무 멋스럽죠? 큰 사이즈 아닙니다. 작은 사이즈예요. 자, 요거는 네, 1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25번에 흑장미란 아이. 가격은 43,000원입니다. 자, 양이분이 맞나요? 이렇게 삼두군생이고요. 네, 까맣게 물들어가면 아주 매력적인 아이고, 11 내지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43,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는 26번에 패트리시아라는 아이입니다. 패트리시아. 자, 요거, 네, 단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네, 26,000원입니다. 자, 요거, 네, 얼굴이 아주 화사하네요. 이렇게 재보니까, 네, 14까지도 나옵니다. 네, 사두군생이에요.
네, 27번의 하월야가 네, 핑크톤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는데 얼굴이 아주 예쁘네요. 잘생겼습니다. 자, 요거 2만원이에요. 화분 한번 보시고요. 네, 포도인가요? 자, 위에서 식물 센치가 네, 11.5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월야. 네, 예쁘죠? 2만원입니다. 자, 28번의 신데렐라란 아이예요. 26,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보라보라하니 약간 핑크톤 같기도 하고, 그리고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굴 한번 항공샷. 네, 26,000원이에요. 네, 29번에 네, 레드탄 철아입니다. 와, 요 아이 올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저거 45,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화분도 예쁘네요. 네, 요거 네, 사이즈가요. 네, 1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색감도 예쁘고요. 네, 가격은 45,000원이에요. 네, 30번에 요 아이가 슈가 베이비라는 아이인데 정말 통통하고 예쁩니다.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요. 요거 소이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분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이렇게 큰 사이즈가 네, 가격도 좋아요. 5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네, 12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 아유, 통통하니 55,000원입니다. 자, 소이분이고요. 네, 31번에 바닐라비스 12도입니다. 45,000원이에요. 자, 얼굴은 깨끗하고요. 앞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제일 긴 사이즈가 16 나오고 있고요. 자, 항공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45,000원, 네, 사각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32번에 리틀잼, 네, 예원분에 심어져 있고, 노란색 꽃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26,000원이에요. 자, 이거 보시고요. 네, 식물 사이즈 대충 잽니다. 요거 14까지 나오고 있어요. 꽃이 정말 예쁘네요. 네, 33번에 아이보리 45,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요거, 네, 식물 사이즈 11 나오고 있고, 얼굴은 6도이네요. 자, 아이보리, 네, 45,000원입니다. 네, 34번에 연지곤지란 아이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3만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작고 앙증맞은 스타일. 네, 요거는, 네, 8cm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네, 점이 너무 예쁘죠? 네, 35번에 소인제금입니다. 23,000원이에요. 요거, 네, 그림 한번 보시고, 네, 식물 사이즈, 요렇게 재면 11, 네, 23,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네, 36번에 수연이라는 아이인데, 네, 4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멋있는 화분 하나 갖고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연이 요렇게 오목하게, 네, 모아져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 45,000원이에요. 화분 값이에요. 네, 11 나오고 있습니다. 11. 아,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연. 좀 더, 네, 이렇게 풍성하면 더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45,000원입니다. 네, 37번에 레인드랍 29,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나리분에. 네, 꽃이 나리네요. 자, 10, 네, 10입니다. 이렇게. 네, 돌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9,000원이에요. 큰 사이즈 아니에요. 네, 38번에 집시금 요 아이는 유유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유분이 앞전에 보니까 예쁘던데, 네, 38,000원입니다. 집시금, 네, 얼굴 잘 보시고 깨끗하게 잘 키우셨네요. 자, 요거는, 네, 10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아가도 달고 있고요. 자, 요거는, 네, 38,000원이고 유유분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39번의 주피터란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8만원이에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멋진 화분에 이렇게 굽다리가 있는 화분은, 네, 물마름이 좋습니다. 창은 이렇게 심으면, 네, 과습을 덜 받죠. 자, 요거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네, 거의 19 내지 19.5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금만 더 색감 물들이시면 또 색감도 들어가요. 예쁘죠? 자, 요거는 가격은 8만원입니다. 네, 40번에 로즈라금인데, 오, 예, 이거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수연이랑 조금 닮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또 다릅니다. 자, 요거 배모양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거 식물 사이즈 재드릴게요. 자, 여기만 재드릴게요. 여기만. 네,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즈라금 가격은 6만원이에요. 요거 식물값이죠. 네, 요거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41번입니다. 요 아이가 네, 데뷔 철아인데요. 와, 반반입니다. 여기는 생얼이고 여기는 철아로 엮어져 있는데요. 자, 화분은 이렇게 배모양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 보실게요. 네, 18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라보라하니 너무 예쁘고요. 와, 네, 42번에 이 아이가 댄섬이라는 아이인데, 와, 꽃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네, 요 보는 재미가 정말 행복해요.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화분에 심어놓고요.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네, 꽃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2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큰 네, 대품 댄섬 가격은 59,000원이에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43번에 네, 아도데스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조금 있으면 오목하게 앙당 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실게요. 24,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는요, 요렇게 평균 사이즈 네, 15, 16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화분은 큰 사이즈 아니고 약간 롱분입니다. 네, 24,000원이고요. 자, 팅크벨입니다. 네, 가격은 32,000원이에요. 장미꽃 그린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여기 아가가 이렇게 네, 달려 있어요. 자, 요거는 네, 19 내지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팅크벨. 네, 가격은 32,000원이에요. 네, 45번에 까라솔 요거는 금이라고 합니다. 자, 금은 색감이 훨씬 예쁘죠. 자, 15, 16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화분 한번 보시고요.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45번이에요. 네, 요거는 46번에 블루스카이라는 아이, 가격은 43,000원입니다. 자, 얼굴은 네, 육두로 보입니다. 여기 하나 아이가 더 있어요. 자, 요렇게 육두로 나오고, 요렇게 잴까요? 네, 요거는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43,000원이에요. 요렇게 보시고요. 네, 47번에 요 아이는 크리스마스 칠두입니다. 자, 요거는 36,000원이에요. 요렇게 보실게요. 네, 요거는 12, 네,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36,000원입니다. 네, 48번에 파천대 철화 소이분에 심어져 있고요.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 보실게요. 네,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상큼하네요. 네, 49번에 실루엣이라는 아이입니다. 2만 원이에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요. 11,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예쁘죠? 네, 50번에 요 아이가 오렌지 샤벳이라는 아이입니다. 아, 네, 오렌지 빛감이 정말 들어가네요. 자, 요거는 네, 10 나오고 있습니다. 삼두군생인데요. 자, 투톤이네요. 22,000원이에요. 화분 한번 보실게요. 네, 요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51번에 푸베센스, 요거는 소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19,000원이에요. 꽃이, 노란색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만 재면 8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잎고도 잘 되고요.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네, 몽오리즈가 있습니다. 19,000원이에요. 네, 52번에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식물 사이즈, 네, 10, 11 정도 나옵니다. 아유, 색감이, 네, 너무 예쁘게 화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53번에 요 아이가 리얼 레드라는 아이입니다. 자, 중앙에 네, 아가가 나오고 있는 게 표가 나는데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자, 13까지 나오고 있고, 자, 왕얼큰이 삼두군생입니다. 톰톰한 입장이고요. 24,000원이에요. 자,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13 내지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000원이에요. 자, 54번에 요 아이가 로라라는 아이입니다. 보라보라하니 예쁜데요. 자, 요거 10 나오고 있습니다. 삼두군생이고요.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요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2만 원이에요. 네, 55번에 룬데리, 또 꽃이 예쁘죠, 요 아이가. 네, 가격은 33,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아가 얼굴은 이렇게 속속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꽃이 예쁜 아이예요. 꽃을 봐야 되는 아이 10cm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18,000, 아, 요거 아니고, 네, 3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산토방 되어 있습니다. 화분이. 네, 56번에 요거는 네, 집시 유유분입니다. 자, 유유분은 요거 아주 예쁘더라고요. 26,000원입니다. 집시예요. 사두군생이고요. 자, 요거 꽃된지 자군지 많이 달고 있습니다. 11 내지 되어 있어요. 11cm. 네, 57번에 홍영, 네, 칠두입니다. 가격은 3만 원이고요. 네, 화분 한번 보실게요. 화분도, 네, 아주 화사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재보니까 1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 네, 3만 원이에요. 네, 58번에 아리엘 철화입니다. 가격은 34,000원이에요. 아, 요 아이도 너무 직강이니까 조금 힘들어하던데, 우리 집에는. 네, 7.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네요. 네, 아리엘 철화 34,000원이에요. 네, 59번에 레드베리입니다. 자, 요거는 빨갛게, 네, 검은색으로 물들며 예쁘죠? 요거는, 네,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화가도 보시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죠? 31,000원입니다. 자, 60번에 블랙핑크라는 아이예요. 네, 핑크색감 나오고. 네, 블랙은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25,000원입니다. 락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두군생이고, 네, 10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랙핑크라는 아이까지, 네, 2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네, 목대 있는 아이들, 네, 대품들, 네, 많이, 네,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쁜 아이들 있으면 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동화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